3라운드 대결 1리쿼터 함께 하셨고요. 32-28 오늘 경기 최다 점차가 12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만 결국 이제 2쿼터 끝난 현재 시점으로 넉 점 차까지 KB 하나은행이 좁혀왔습니다. 리바운드 개수는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전체 시즌 KB 하나은행이 더 높은 숫자입니다만 오늘 경기는 지금 1, 2쿼터 봤을 때 10개나 뒤진 KB 하나은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서 지금 상대에게 오펜스 리바운드를 허용을 한 게 11개란 말이에요. 우리 은행이 22개 중에 11개 절반을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냈다라는 게 후반전에 하나은행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2점슛 성공률이 KB 하나은행이 44%, 우리 은행이 36%입니다만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석점은 양팀 많은 개수가 아닙니다. KB 하나은행이 2개, 그리고 우리은행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트 턴오버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결국은 리바운드 다툼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한 우리은행이 지금 전반을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2쿼터의 필드골을 18%대로 하나은행이 줄였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디펜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어요. 김정은 선수의 석점 하나, 전반에 기록한 우리은행의 석점 전체 개수 중에 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베리슨도 득점으로 오늘 경기 출발을 했습니다. 초반부터 우리은행이 정확한 야투를 앞세워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초반에 1쿼터 때는 KB 하나은행 선수들이 약간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초반에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선수들, 은행 선수들이 고른 득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힘들었었고 1쿼터에는요. 1쿼터에만 이명희 선수가 6득점 기록했고요. 외곽에서 그나마 강민선 선수의 석점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격을 시작한 KB 하나은행입니다. 이명희 선수가 또 넣어주는 패스까지 이은혜 선수가 받아먹는 장면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공격이 1쿼터 때는 우리은행이 이어졌었습니다. 외곽에서 박원주의 석점, 이렇게 그렇죠? KB 하나은행은 석점 두 방이 1쿼터 때 터졌었고요. 이명희 선수가 끝까지 쫓아오면서 잡아주면서 네. 득점을 했고요. 2쿼터에는 이제 우리은행이 지역 수비로 좀 재미를 봤었습니다만 그래도 강일수 선수의 득점이 계속 생산이 되면서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김지영 선수와 또 신전 김희수 선수가 점수를 추가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가드가 들어오면서 상대 쫄을 깨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전반에만 9득점 강일수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김희수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페리스도 이 득점에 가세를 했습니다. 6득점 1쿼터 때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천환 선수와 김정은 선수는 오늘도 친정팀을 상대로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말미에는 김인수 선수